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생각,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산되어야 하는 그런 직종이에요. 그리고 그런 학문이고, 그래서 그런 기억이 없어요. 진짜 마음, 뭐 생각, 뭐 활짝 열고 여러분의 꿈을 팍팍 펼쳐나가는 그런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힘든 일이지 어떻게 보면. 그렇지만 그런 열정만 있으면 또 잘 해낼 수 있는 일랑불구 미치지 않고 뛰어났습니다. 명심하세요. 정말 이렇게 도전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입시도 성공할 수 있고 여기 진짜 프로가 돼가지고 제대로 자기 꿈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제가 인사 겸 설명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2019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건대캠퍼스 강민부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애니벅스에서 청강대를 최초 합격한 학생이 이번 2019학년도 수시에서 결과가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요. 이 학생의 경우에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거의 내신 성적이 8등급에 가까웠는데도 청강대를 최초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수시에서는 조금 실기력이 정말 가장 관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실기고사 심사 방법인데요. 보통 한 학교 시험에 몇 명 정도 응시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? 적으면 정말 몇백 명에서 많으면 1000명 가까이,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1000명 가까이 되는 시험장이 있다면 그 그림들을 테이블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평가하고 있을 수 없겠죠. 네,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강당에서 깔아놓고 걸어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. 걸어다니면서 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조금 완성도가 낮은 그림들부터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그 안에서 좀 괜찮은 그림들 사이에서 좀 이 학생은 정말 우수하다 싶은 그림들부터 먼저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. 네,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청강대입니다. 청강대는 학생들 사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. 인원을 많이 뽑는 학교 중 하나인데 해가 갈수록 정말 경쟁률이 하늘을 치솟게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전문대답게 취업 위주의 수업 편성이 잘 되어 있고요. 학생들의 취업에 학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예비고3들 여기 굉장히 많으시죠?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? 아, 네, 굉장히 많으시네요. 예비고3들 사실 이제 예비고3이 아니죠. 네,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고3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, 너무 기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. 올해가 지나면 겨울특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. 겨울특강에서는 미처 내가 끝내지 못했던 기본기 그리고 고3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입시 종목에 대한 연습들을 특훈을 하게 되실 거고요. 네,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. 잘 숙지하셔서 원하는 입시 결과를 모두 얻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